멤버들끼리 입식 하는지. 네, 올 초저주 챔피언송 과연 그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화면으로 만날까요? 만나보시죠! 네, 올해 첫 번째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만나볼까요?
뭐 이따 먹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먹으러 갈까? 자, 그러면 또! 진짜로 그러면은 한 명씩 그냥 진짜 1년 됐는데 얘기를 해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1년 됐는데 어떤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우리 세븐틴의 이제 1년 뒤에 근황. 네. 1년 뒤에 1년이니까 1년을 1위를 받은 지 1년이 됐지. 이분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아, 식상해요? 식상하지만 우리 팬들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한 명씩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 노래 할 건데 왜 네. 식상한다고 얘기를. 근데 민규 형은 어땠어요? 민규 어땠어요? 1위를 했을게요. 아우 1위를 벌써 듣는 거 어때요? 와, 야, 나 우선은 첫 1위 했을 때 사실 멤버들 열 생각 다 그렇듯 저희 1등 할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정말 딱 예쁘다 딱 사기가 나올 때 갑자기 저희가 막 연습 초록색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그 순간들과 뭔가 처음 타이틀 곡을 연습했을 때와 뭔가 그런 뭔가 저희가 수많은 노력과 그런 핏땀들이 네 떠올리면서 약간 울컥했죠. 둘레 울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당황해요 정말. 정한이 형은 저는 뭐 그 예상했을 때 약간 무슨 컨셉이야? 약간 뭐? 아니 컨셉이 없어? 저는 뭐 아니 어땠어요? 저는 뭐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났었어요. 네 그냥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네. 아니 정한이 형이 그때 1위를 했을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절대 이렇게 나서서 수상소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뒤에서 막 멤버들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막 이랬던 게 단발머리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펑펑 울었던 것밖에 기억 안 나고요. 우리 도겸이 형은 어때요? 저요? 말했어요? 아니요 저요. 전 진짜 그 화면에 나왔는데 저 그때 눈 엄청 동그라졌거든요. 맞아요. 눈 눌러가지고 진짜 동공 확장.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 진짜 이게 스타일이 너무 잘 따라와요. 우리가 우리가 1위를 했구나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팬들에게 한 번 더 감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시 형. 아 예. 네. 아 저는 눈물과 땀이 동시에 나더라고요. 땀까지.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도 한창 이제 나이 더웠고 이제 무대도 하고 조명도 뜨겁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솔직히 여기서 예상을 한 사람 혹시나 우리가 받을까 이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저는 받을까 안 해. 받고 싶다. 네, 아 그쵸. 받고 싶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우리 원우 형은 또 네. 제일 무덤덤하게 형했잖아요. 표정을 제일 무덤덤하게. 아, 그래요? 아 나름 진짜 행복하신 나름 놀란 거예요. 놀란 거죠? 아 놀랐어. 많이 놀랐었고 맞죠. 네, 여기서 그 화면 못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첫 1위니까요. 그렇지. 우리 우지 형. 우지 형은 또 연습생 하면서도 못 보는 우지 형의 그 아 진짜 그 자세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아니 우지 형이 너무 서럽고 그대로 너무 깊은 마음과 너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거 확실히 정말 뭐라고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크고 진짜로 그날이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죠. 네, 보답을 해드려야죠. 아, 근데 팬분들께 정말 감사했어요. 네, 진짜. 패션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렇지. 다른 선배님들하고 같이 활동 했었는데 저희가 2위한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냥 저희가 2위할지도 몰랐고 너무 신기했고 그런 팬분들의 케어분들한테 썼고 그리고 또 패션에 이제 관심 있는 우리 DAC 저는 일단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벌써 1년 동안 지났는데 네. 진짜 그 1년 안에 제일 고마우는 건 멤버들이 100만 명이에요. 항상 같이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장면 그 받을 때 딱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안에도 팬분들도 계속 우리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버른인 네 어떤 그냥 편하게 네 살 살면서 이게 기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솔직히 살면서
뭔가 어디에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예, 그래서 그때가 그냥 가수로서도 아니구나. 그냥 아예 1위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신기하고 또 무척 기뻤었어요. 야. 근데 이걸 이렇게 팀원들하고 같이 첫 1위를 나눴었다 해도. 야! 멋있다! 아주 그냥. 준이를 보고 있는데 준이 되게 속으로. 무슨 말? 준이야, 준이 9명 동안 하는 동안 어떤 멘트를 생각했는지 자 먼저 준비됩니다. 먼저 먼저 우리 로케 보시겠고요. 자 나도 약간 느낀 부분이 약간 살면서 아 약간 고모님의 멘트를 살짝 인용을 했어요. 멤버가 많아서 이제 준비 내가 중국 살았는데 한국에서 데뷔하고 1위 할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다. 계속 근데 형은 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아, 처음. 제가 근데요. 힘든 사람 한 거예요. 제가 아니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거야. 그게 힘들 때 네가 옆에 있어서 그래서 한 거지. 그리고 지칠 때 내게 기대 내 기대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 야!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리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아, 네. 자, 저희 들고. 그렇죠. 진짜. 지금도 관리더. 너무 부담. 세븐틴 총관리더. 세븐틴의 리더. 아니죠. 세븐틴과 결혼해서 총관리더. 세븐틴과 결혼. 근데 뭐 오늘 지금 이 앱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거 내려놓을게. 네, 제가. 오늘 1주년, 아니 뭐야 1위를 한지 1주년 된 기념으로 V앱이 켰긴 하지만 네. 저희가 1위를 한 것도 그렇고 그 뒤에 또 캐럿분들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 캐럿분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본부에서도 1등을 했었고 1위를 했었고 그런 분들에게 모두 그냥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1위를 한 것도 캐럿분들 덕분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지낼 날들이 더 많으니까 그쵸. 그런 날들을 뭐 그런 자리를 그런 날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자, 이제 저희 이렇게 벌써 1년이 된 1위를 그 추억하는 1위를 추억하는 건 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뭐죠? 컴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모른 척했어요. 그렇죠. 내가 또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내가 너무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았지. 아무튼 맞아요. 저희가 요즘 컴백을 하고 있는데 아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요즘. 드노가 좀 진행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이제 다 웃겨 이제.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중. 아니 기호 기호 디노 누가 봐도 진짜 해야겠어. 디노야 디노 자신감 가지라고 혼나고 있어. 무정이 강아지 형이 할 수 있어. 맞아 댓글에 최근 컴백은 왜 하냐고. 저희가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발 차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좋은 시간도 많이 가졌고 아 그러면은 야 아 뭔가 살짝 아쉬운데 아 스포우시 왜 안 나오냐고 스포우시가 뭔가 없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적장한 선에서 적장한 선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네. 제가 왜 스포를 안 하냐면은 네. 임팩트가 커요. 와 야 이거 야 그게 스포 아니야? 퍼포먼스가 인정하는 임팩트 큰 거 같아. 와 제일 큰 스포는 와 제가 빨리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죠. 야,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고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승관이가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 다시 얘기하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딱 그 말이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스포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 아껴뒀다가 한 번에 빡. 와! 네, 저희가 뭔가 이번만큼 그냥 저희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컴백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제 입이 트로피의 무게만큼 부어주고. 잘했어요. 다 잘했어. 멋있었어.
제가 야, 이거 한번 얼마나 먹었는지 네. 달아볼까요? 제가 많이 먹었는데 네. 입에 입부터 살이 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아, 저는요 그 우리 팬 아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아 그렇게 생각하구나. 네, 네. 네. 저는 또 그렇게 말에 집중해주세요. 진호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가져 진호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1주년 방송이잖아요. 네. 1위한지 저희가 작년에 이날 1위를 했을 때도 V의 라이브를 표정으로 기억이 나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도 저희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 아 질문이었구나. 질문이었구나. 지금보다 더 뽀얗고 살도 지금도 많고 네 지금도 살도 많고 아니 지금보다 살도 많고 머리도 많이 달라서 그때 좀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 아 우리 지영은 키가 굉장히 많이 크지 않았나요? 키도 크고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어떤 노력을 했죠? 연습을 했죠. 아 예. 어떤 연습? 이거 약간 연습을 했죠. 그걸 왜 물어봤거든요. 내가 놀랬겠냐? 네, 그런 노래 진짜 너가 진짜 평상시에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진짜 이번에 우리 캐럿들이랑 저희 세븐틴이 원래도 합이 잘 맞았지만 이번 그 활동이 진짜 서로 너무 기대돼요. 힘이 되고 기댈 수 있고 네. 그냥 에너지의 원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일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습니다. 빨리 그래서 후백해서 만나고 싶어요. 예, 네, 빨리 캐럿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를 네. 막 최근에 저희가 무대 막 설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에너지를 항상 드리다가 요즘에 저희들끼리만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네. 저희 폭발 직전입니다. 네. 지금 아, 지금 폭발하러 가기로 했는데 자, 이제 네.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네. 맞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또 오늘 다음 네. 저희 아빠가 생일이에요. 연습하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